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베이비치킨님이 김치찌개 영상 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찌개에 들어갈 육수인데요. 이 쌀뜨물을 첫 번째 건 이렇게 버리고 두 번째 걸로 해가지고 종이컵으로 다섯 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지금 300g을 사봤고요. 그리고 대파는 0.5개를 이렇게 어슬썰기 하는데 지금 파란 부분이 없어서 하얀 부분만 이렇게 썰었고요. 그래서 김치찌개에다가 설탕을 안 넣으려고 양파 반 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반모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슬기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김치는 이게 지금 반폭인데요. 그람수를 재보니까 600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이제 김치를 볶을 건데 이렇게 냄비에다가 들기름 두 스푼을 넣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뜨거워지면 김치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김치를 중불로 해가지고 볶아주시는데 이 김치를 볶으면은 나중에 끓이는 시간을 좀 짧게 해도 진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이렇게 먼저 볶겠습니다. 자, 이제 돼지고기를 볶을 건데요. 돼지고기는 이거 비계 보이시죠? 이렇게 비계 있는 걸로 해야 국물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비계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고요. 이걸 이제 김치를 한쪽으로 치운 상태에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볶아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기가 다 볶아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고기가 볶아졌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쌀뜨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준비한 쌀뜨물을 이렇게 다섯 컵을 붓고요. 거기에 이제 국물하고 김치하고 고기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저로 한번 잘 저어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를 푹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끓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두부를 넣고요. 마늘도 한 스푼을 이렇게 듬뿍 넣어주고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듬뿍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푹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김치찌개에도 고춧가루를 넣으면 좀 칼칼하고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하고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한 5분 정도도 끓인 상태인데요. 이렇게 김치찌개는 좀 오래 끓일수록 진한 맛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파하고 파를 넣고 한 2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다 끓이고 나서 이제 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새우젓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간을 맞췄는데 이거는 김치가 국물이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하니까 꼭 간을 보신 다음에 간을 맞추시는데 새우젓이 없으시면 액젓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진간장으로 아니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바빠서 김치를 볶고 고기를 볶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완전히 볶은 상태에서 국물을 넣고 김치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자작하게 끓여주시면 더 국물이 깔끔하고 더 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치찌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베베치킨님한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